꽃, 영어로는 flower, 꽃이란 인기가 많거나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2547년 미국의 마법사 스티모 잡스가 발견한 파인애플에는 The butterfly flutter from flower to flower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이라 서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두 명한테 큐스키를 맞추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자이라. 오케이, 두 명 다 맞춰버리는 센스에다가 피해주고 싹 가가지고 퓽타. 자이라가 2레벨이 되자 요네의 돌진 타이밍을 예측하여 속박을 맞춘 뒤 장막 뒤로 WQ 궁극기를 사용해 퍼스트 블러드를 달성합니다. 계속되는 디에교의 분노한 야스오가 킬각을 잡아보지만 자이라는 침착하게 두 명의 발을 묶은 뒤 점화를 사용하여 요네를 먼저 쓰러뜨립니다. 홀로 남은 야스오가 발버둥 쳐보지만 때는 이미 늦어 숨통이 끊어집니다. 뭔 소리지? 4레벨을 달성한 요네가 적극적으로 딜교를 하지만 요네의 무딘 칼날 정도로는 자이라에게 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이온이 바텀갱을 왔습니다. 이에 자이라는 천천히 호응을 하다가 요네가 전멸쓰는 위치를 예측하여 속박을 맞춰버리면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뭐야? 전멸쏘서 내 꽃을 맞아버림. 난 연약한 꽃이랍니다. 야스오 요네 형제가 자이라에게 돌진하자 자이라는 침착하게 요네 회오리를 피함과 동시에 속박을 맞춘 뒤 야스오 회오리까지 피해버리면서 엄청난 딜교 이득을 봅니다. 아니 야, 이거 개사기 아니야? 여기 불시에 숨어있는 자이라가 있습니다. 자이라는 적이 방심한 틈을 타 속박을 맞춘 뒤 QW 점화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야스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좀만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QW 박아버리면서 쪼물딱. 그라가스가 바텀갱을 왔습니다. 이에 자이라는 무서워하기는커녕 여유를 부리더니 그라가스한테 속박을 맞춘가 동시에 궁극기를 편 뒤 배치기 타이밍에 전멸로 피해버리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야메로. 또다시 바텀갱을 온 그라가스. 하지만 사이온이 궁극기를 사용하여 그라가스의 뒤통수를 노렸고 결국 안일하게 갱을 오던 그라가스는 숨통이 끊어집니다. 바로 이 맞춰 뭐지? 맞아, 그냥 야스오가 홀로 남은 자이라를 쓰러뜨리기 위해 빠르게 미니언을 타고 회오리를 날려보지만 이를 너무나도 가볍게 흘려버리는 자이라. 이제는 야스오 요네 형제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 자이라. 슝슝 궁 맞춰버리면서 마무리. 빡치주 빡치주 요네 빡치주. 왜 너네가 졌을까? 그것은 그냥 못하기 때문이야. 몰래 부시에 숨어있는 자이라. 이를 알 리가 없던 야스오는 뚜벅뚜벅 라인을 걸어가던 도중 수많은 꽃에 공격당해 결국 숨통이 끊어집니다. 야스오군! 넌 뭐야 또? 정신 나갔어? 바로 이거 뭐여? 바로 이거 그냥 큐 맞춰버리면서 마무리. 안되네. 뭐지? 바로 이거 평타 때리고 너도 죽고 일로와. 뭐야 야스오 왜 안죽어? 아마테라스 저 죽었냐? 기말대. 이 스킬을 사용해서 라인 클리어를 도와주는 최고의 서포터 자이라. 뭐야? 내 꽃이 CS를 다 먹어버리고 있어. 뭔 소리지? 산타 할아버지가 덩치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자 이를 안타깝게 본 자이라가 그만두라며 소리를 질러봅니다. 뭐야, 진짜 살려줬네. 뭐지? 요네가 시야를 먹으려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자이라는 빠르게 요네한테 다가가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자이라 서폿의 하드캐리로 게임을 승리합니다. 크, S+ 등급 딜량 안 봐도 1등임. 싸다.